안녕하십니까. 특허로 급등주를 열심히 찾아보는 특급열차 진행을 맡은 아시아경제 유현석, BLT 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네. 이번 시간에는 SFA 반도체. 네, 그렇습니다. SFA 반도체. 그럼 반도체 관련 업체겠죠? 네, 그렇습니다. SFA 반도체는 뭐 워낙에 유명한 회사고요. 뭐 이 회사는 이제 충남 천안을 대표하는 98년도에 설립이 돼서 2001년도에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반도체, 그다음에 뭐 액정 표시 장치 관련된 제조와 판매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등의 납품을 하고 있는, 예,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이 특히나 유명한, 네네, 그런 회사입니다. 주가는 한 4,700원대에 형성을 하고 있고, 시가총액은 7,000억 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어서 코스닥에 30위권에 굉장히 높네요. 52주 최고가와 최저가를 한번 살펴보면, 작년 3월 달에 최저가가 1,500원, 최고가는 6,700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회사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 그리고 메모리와 비메모리 둘 다 하고 있고, 메모리 쪽에 주로 매출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고, 매출액은 전반적으로 한 4천억 원에서 4,500억 원 점점 증가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부품, 소재 뭐 이런 쪽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더 오르기도 했고요. 필리핀 법인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최근에 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바가 있습니다. 반도체를 설계하는 게 있고, 회로를 실제로 깎아서 만드는 그런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질들을 형성시키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패키지, 반도체 패키징을 담당한다 해서 SFA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인정을 오래전부터 받아왔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면 인정받은 회사인 만큼 특허도 좀 괜찮지 않을까? 특허는 일단은 지금 현재 318건의 특허 출원을 했고요. 154건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특허가 좀 어떤 애들만 보다가 갑자기 많은 쪽을 보니까 뭔가 약간 감회가 새롭네요. 네. 반도체 패키징,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특허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은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소송을 하기 힘든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SFA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특허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 전에도 꾸준하게 했었는데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출원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SFA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특허들을 전부 다 볼 수는 없지만, 최근에 나온 그런 특허 내용들을 봤을 때 반도체 패키징 방법에 약간의 변화가 좀 많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패키징 방법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패키징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서 SFA가 좀 더 생산성 높은 패키징 방법을 개발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B2B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상표 쪽은 좀 강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상표는 뭐 12건의 상표 출원을 해서 7건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B2B 기업인 만큼 업계에서만 알려지면 되지, 라는 그런 태도가 좀 보입니다. 그렇군요. 디자인 쪽은요? 디자인은 2건을 출원해서 등록을 받긴 했는데, 네, 소멸이 된 상태입니다. 메모리 드라이브, 그 다음에 뭐 USB 뭐 관련된 그런 쪽에 이제 디자인 출원해서 등록은 받았는데, 우리는 패키징에 집중하자, 뭐 B2C 쪽은 하지 말자, 이런 판단을 아마 2000년대 중반에 하신 것 같고, 디자인권은 뭐 소멸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SFA 반도체에 대한 총평을 좀 내려주신다면? 98년도에 설립돼서 지금 반도체 패키징 쪽에서는 뭐 반도체 업계에서는 뭐 누구나 인정하는 뭐 그런 좋은 회사고요. 특허가 2007년부터 증가를 해서 매년 뭐 20-30건씩 꾸준하게, 어떤 해에는 한 50건도 하고, 이렇게 많이 특허에 신경을 쓰는 회사고요. 상표는 뭐 B2B라서 적당하게 잘 신경을 쓰고 계시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5G,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뭐 IoT,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이 주목을 받을 거기 때문에 SFA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개되는 특허를 잘 보면 이 회사의 방향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SFA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특급열차 진행을 맡은 아시아경제 유현석, BLT 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